자, 여기 보죠. 시뮬레이션 볼게요. 시뮬레이션. 자, 시뮬레이션인데, 요 시뮬레이션은 이제 뭐 하는 거냐면, 문제 해결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 이런 것들을 좀 높이기 위해서 실질사항이나 유사사항 학습사항을 통해서 학습활동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중요한 정책의 결정이나 회사 운영, 비행기, 우주선 조종 훈련 같은 그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 역사과에서 거의 사용하지도 않아요. 사회과나 이런 데서 이제 저 직업 훈련할 때 근데 이제 많이 사용하는 거고. 자, 그래서 예전에 한번 기출 문제 나왔던 것도 그 역사과에서 나왔던 것은 아니고 예전에 사회과 통합 문제에서 나왔어요. 일반 사회 쪽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그 학습 과정에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는데 도일이 뭐냐면 시뮬레이션 상황을 설정하는 단계야. 그래서 이제 시뮬레이션에서 다들 역사적 상황을 선택하고 그걸 전자에 단순화시켜 학습상을 선정한 거야. 그래서 여기 키워드는 단순화죠. 네. 그래서 이제 상황을 단순화시켜가지고 한다. 이런 것들이 시뮬레이션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자, 그 다음에 참여자 훈련은 뭐냐. 자, 시뮬레이션 형태의 규칙 가정들을 정하고요. 상황을 분석하고, 시뮬레이션에 필요한 임무를 설정하여 역할을 분배하고요. 그 다음 모의학습 운영, 참여자 결과 보고. 이렇게 한 네 가지 단계로 나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 뒤에 이제 그 관련된 기출문제가 있으니까 그 예문하고 보면서 이제 좀 더 얘기하고요. 자, 장점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능동적인 참여 동기 제공, 문제 해결 과정, 자신의 역사적 임무가 연결시켜 행동 파악의 준서, 사건 전개 과정 통찰력, 상황 분석 능력, 의사결정 능력, 이런 것들을 쓰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시뮬레이션과 게임. 그래서 시뮬레이션은 상황의 재현에 초점을 맞추는 거라 해서 규칙은 그 규칙과 절차에 따른 요구가 되게 중요시하겠죠. 그래서 그 게임은 되게 절차를 강조한다. 시뮬레이션 게임은 상황과 절차를 같이 놓는 거죠. 그래서 이 시뮬레이션 게임 같으면 역사학에서도 많아. 여러분들 이제 삼국지 게임 아시죠? 삼국지. 그 삼국지 보면 그 조조 간호 장이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상황이 이제 재현되지만 하는 것들은 자기 역량에 따라 달라지죠. 이런 것들이 시뮬레이션 게임 중에 이제 하나죠. 그래서 이제 그 역할극과 시뮬레이션의 이제 차이점을 좀 논해보면요. 역할극은 이제 정의적 영역을 강조하고 상대적으로 시뮬레이션 인지적 영역을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역할극은 감정이, 시뮬레이션은 문제해결력, 분석력. 그 다음에 역할극들은 그 역할을 다양하게 맡을 수 있어. 그래서 이제 비용이 되게 적다는 거. 시뮬레이션은 고정된 역할을 수용하고 비용이 상당히 많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역할극은 교과 역사과죠. 시뮬레이션은 사회과야. 그래서 이제 시뮬레이션도 역사과는 쓰긴 쓰는데 상대적으로 사회과는 되게 강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뮬레이션 부분은 시험 문제 안 나올 거예요. 그 녹색책에도 언급되어 있지 않고. 그러니까 그냥 기출만 풀어보고 아 이게 이거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런 거는. 자, 그럼 기출 문제 보죠. 자, 거기에 보면 이제 학습 절차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상급의 학생으로 6명을 내 소집단을 나누고, 자, 준비 학습자들을 학생들에 배부하고, 수행 규칙을 준수하고, 등등 있고, 학습 자료에서는 이제 위청공단 문제였고, 예전에 많이 많았던 것인데, 요거와 관련된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7차 사회계 교육과정에서 다양한 교수 학습 기법과 시사적인 자료 활용을 강조한다. 자, 김교사는 사회과 수업 시간에 대구의 위촌공단 조성 문제에 대해서 다루려고 한다. 다음 내용을 읽고 모금에 답하시오. 자, 이런 유형의 교수 학습 기법은 무엇인지 쓰시오. 자, 이거 가지고 예전에 역할극이다, 시뮬레이션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역할극이 될 수 없는 게, 여기 보면 이제, 집단 설정하고, 뭐, 규칙을 정하고, 등등등등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은 역할극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네? 시뮬레이션 있죠? 그래서 이 시뮬레이션은 어느 부분에 해당하죠? 참여자 훈련 부분이야. 참여자 훈련. 그래서 이제 시뮬레이션 형태와 규칙, 가정을 정하고, 상황을 분석하여 시뮬레이션에 필요한 임무를 설정하여 역할을 분배하는 참여자 훈련 단계야. 참여자 훈련 단계. 자, 그럼 이러한 유형의 교수 기법을 사용했을 때 기대는 사회과 교과 목표. 자, 여기에서 이제
초점은 역사과가 아니야. 뭐죠? 사회과야. 그러면 문제 해결력, 이사결정력, 상황 분석력 이런 것도 쓰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걸 중요한 건 아니다. 그냥 그렇게 있구나 넘어가시면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자, 다섯 번째 유형이 토론토의 수업이에요. 이거 별표 두 개 좀 넣으세요. 이게 예전에 객관식 때 좀 나왔고 그 다음에 2차 기출에도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나오진 않는데 나올 가능성은 있어요. 이 부분이. 자, 여기에서 이제 토론과 토의가 있는데 토론은 뭐죠? 논쟁. 토의는 문제 해결력 이런 것들을 강조해요. 그래서 주제에 대한 논쟁이나 논의를 통해 결론을 이끌어내거나 서로 다른 관점의 차이를 이끌고 명확하는 반응, 집단학습 과정이죠. 그래서 협동과 경쟁의 원리에 따라서 학습자의 적극적인 어떤 참여를 유도할 목적으로 했다. 결국 이제 유형이 두 가지가 있어. 대리 논쟁식 수업하고 토의식 수업인데 대리 논쟁식 수업은 토론학습을 말하죠. 그래서 이제 그 역사 사건의 상관된 해석이 존재하고 어떤 근거를 제시하고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대원군 세국정책 그걸 논할 때 찬성층과 반대층의 입장이 있죠. 그래서 그에 대한 또 자신의 입장을 낼 때 관련된 근거를 제시하고 자 그래서 이제 방법을 보면요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두 팀이 역사적 사건을 토론하게 하는 방법이나 또 한 팀은 또 뭐냐면 학급 전체가 임의로 두 팀을 나눠갖고 토론에 참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각 팀의 그 사건의 내용을 확인하거나 시각을 공유하거나 근거 정리를 하거나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교사의 지도 방법이 뭐냐? 자, 첫 번째로는 각자의 주장에는 학생들의 역사가 확연히 드러난다는 것 그리고 발표 정리 및 제출을 지시하고요. 그 다음에 토론 경험이 많지 않은 학생들은 교사의 중재를 받을 수 있고 토론 과정을 관찰하면서 내용을 정리하여 의견을 명확히 구분하고요. 특히 토론 과정은 말골 잡거나 출제에 3초까지 빠지는 거 있죠? 그들 경우에는 누가 중재하는 거야? 교사가 중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토론식, 그 대립 논쟁식 수업의 지도 방법 외워두시고요. 자, 토의식 수업부터. 토의식 수업은 토론식 수업은 관점을 명확히 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토의식 수업은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모으는 거야. 그래서 경기도에 있는 것들은 그 경기도 요즘에 2차 시험에 그 토의식 수업 하잖아요. 토의식 그 논의를 하잖아. 그때는 토론이 아니라 토의야. 그래서 토론하는데 상대방 공격 주장을 막 까고 막 그러면 점수를 못 맞는 거지. 상대방 의견을 존중하면서 또 내 얘기를 제시하고 정해진 목표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는 거야. 예. 자. 그래서 방법은 자료조사와 함께 조사가 자료를 준비하고 제시하여 학생의 이해와 관련된 토의 진행을 하고요. 지도 방법은 교사가 자료를 준비하고 자료를 통해 해결할 문제를 명확히 제시하고 일부 학생들이 다섯 번 자각을 최소하게 해서 최소하게도 발표 지도를 해야 된다. 이거는 가끔씩 이제 토론학습도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이제 TV에 보면 발언 시간을 규제를 해놓잖아요. 그럼 왜냐면 특정 사람이 발언을 독점을 해버리면 토의든 토론이든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립 논쟁식 수업하고 토의식 수업의 그 지도 방법, 그거 관계해 두시고요. 장점은 이런 포인트의 문제 해결력, 합리사고력, 추이 능력, 논리적으로 정확한 말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유의점도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적절한 주제를 설정을 할 때 그때 이제 수업 목표와 내용, 학습 능력, 흥미를 접한 걸 정해야 되고 목적과 목표가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정해야 되고 주제와 관련된 역사적 배경을 학생들 알기 쉽게 위해서 신문자료나 역사소설 등 읽기자를 주거나 TV 프로나 영화 제목을 제시하거나 자, 네 번째로는 주제에 적당한 토론 방식 정하고 토론 시간 예측하여 학생을 인지시키고 그 다섯 번째,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학생 구성원 전체 또는 소집단을 구분하여 자석을 배치시키고 토론 주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과 그 이유 및 근거를 자세히 밝혀주시고 이 유의점도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들이 녹색 책에 있고 그 다음에 파란 책도 있으니까 파란 책에 있는 내용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 나오는 것이 대립 논쟁 기술 지도 방법? 토의식 수업 지도 방법 정도? 이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유의점 수업은 너무 많아.
그래서 특정하기 좀 힘드니까 좀 명확하게 몇 개 딱 나올 수 있는 부분들, 네, 그런 것들만 좀 기억을 정확히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관련된 그 녹색책 내용을 좀 볼게요. 자, 235페이지 펴보세요. 자, 토론식 수업은 크게 두 가지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논쟁점 간절 차이를 명확히 하는 대립 논쟁 수업과 다른 하나는 과제를 하기 위한 토론식 수업,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대립 논쟁식 수업이 이제 나오죠. 그래서 대립 논쟁식 수업은 하나의 역사 사건에 대해서 서로 다른 해석이 존재하고 그런 해석이 어떤 근거가 제시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그 예를 든 게 이제 흥성대원군 정책이나 뭐 갑신정변,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그와 관련된 이제 운영 방법이나 그 다음에 그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뭐냐 유의점, 교사가 이제 해야 할 거, 이런 것들 쭉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만 읽어볼게요. 236페이지에 두 번째, 세 번째, 그다음 237페이지에 그 교사 역할까지, 토의식 수업 그 전까지 한번 읽어볼까? 읽어보죠. 네. 대립 논쟁식 수업은 다음과 같이 진행할 수 있다. 우선 학생들이 그 사건이나 인물에 대해 탐구하도록 한다. 그런 뒤 학생들에게 그 사건의 의미와 영향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거나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한다. 교사는 그것을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장으로 분류한다. 토론은 모둠별 토론과 학급 전체 토론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토론을 진행할 때 모둠별 토론은 모둠 내에 서로 다른 해석이나 시각을 가진 두 팀이 하나의 역사적 사건에 대해 토론하게 하는 방법이고, 학급 전체 토론은 학급 전체가 두 팀으로 나뉘어 토론에 참여하도록 수업을 조직하는 것이다. 토론 경험이 많지 않은 학생들은 토론 과정에서 교사의 중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즉, 교사는 때로는 사회자로서 토론 내용을 정리하여 의견을 명확하게 구분해 줄 수 있고, 또 때로는 조정자로서 학생들이 토론 과정에서 말꼬리를 잡거나 초점이 쟁점에서 빗나가지 않도록 할 수도 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토익 수업인데, 토익 수업과 관련된 부분이 이제 뭐냐면, 그 237페이지에 그 하나, 둘, 세 번째 단락과 그 마지막 단락 그 내용들인데요. 자, 이 토익 수업도 한번 볼게요. 한번 읽어보죠. 토익 수업. 그 다음 부분. 이러한 토의식 수업을 위해서는 교사가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고 자료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를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단순히 신라의 볼품제에 대해 토의해 보도록 보자라고 토의 과제만 제시할 경우 학생들은 볼품제에 대해 무엇을 토의해야 할지 모른다. 따라서 과제를 신라 볼품제가 신라의 신분관계를 어떻게 규정하였는지 토의해 보자, 또는 국민정음의 창제가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친지 도의해보자. 흥선대원군의 세국정책이 우리나라 근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친지 도의해보자 등의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모둠별로 도의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는 도의의 주도권을 잡고 말을 많이 하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전혀 참여하지 못한 학생들도 있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학생들이 돌아가며 발표하는 것이다. 우선 모든 모둠원이 자신의 생각을 적어서 제출하면 교사가 그 생각들을 분류하고 정리한다. 이렇게 분류한 생각들을 중심으로 각 모둠원이 자신의 생각을 발표할 기회를 갖도록 한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고, 글쓰기 수업 보죠. 글쓰기 수업. 네. 그래서 이 글쓰기 수업은, 그 예전에, 아, 이거 잠깐만. 기출문제 풀어봐야 되겠네. 네. 기출문제 풀어볼게요. 443페이지 풀어보세요. 이게 이제 13년 기출 문제인데요. 2차 내용이에요. 자, 시교사는 고등학교 한국사 수업을 위해 가와 같이 학습 내용을 구성하고, 그, 기획에 대해서 나와 같이 교수 학습 활동을, 계획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에 나타난 학습 내용 조직 방식의 일반적 특징의 유의점을 각각 두 가지 제시하시오. 그리고 나의 칩테트 토론식 수업 방식의 개념과 그 다음에 교사가 유의할 점을 쓰고 니의 사전 준비 사항에서 구체적 그 측면을 쓰셔. 쭉 있는데 되게 많아. 그래서 이걸 이제 한번 보면
일단은 첫 번째 문제 물어보는 것이 뭐예요, 지금? 그 기획에 대해서 나와 같은 그 교수학습 활동 계획을 했다. 그래서 가의 학습 내용 조직 방식 일반적 특징을 가 개념과 교사의 유의점 쓰시, 아니, 유의점과 그 각각 두 가지 쓰시는데, 가는 뭘 지금 하고 있죠? 가의 주제 방식은 뭐예요? 주제 중심이죠. 그래서 이제 주제 중심 방법 중에 행적인 내용 구성 방법이야. 행적인 내용 구성. 예. 그래갖고 이 내용인데, 그러면 주제 방식의 어떤 일반적 특징하고, 그 다음에 행적인 내용 조직의 유의점 있죠? 녹색 책에 있는 거. 그거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들어갈 게 뭐냐면, 나의 채택한 토너십 수업 방식 개념. 자, 이거는 지금 그 실내 사법통일 과정에서 교사 선정하고 나서 학교 전체 토론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인론과 인론, 부정적 인론, 그리고 대립통? 대립, 그러니까 대립하고 뭐 여러 가지 의견 제시 있죠? 자기 관점이 명확히 하고. 자, 이런 것들은 뭐죠? 대립 논쟁 수업이죠. 그래서 대립 논쟁 수업의 녹색책에 있는 개념들을 쓰시면 되죠. 하나의 역사적 사건을 대해서 서로 다른 해석이나 관점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차이를 명확히 하는 수업 방식이고, 유의점도 녹색책에 있는 내용을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걸 이해할 때 이제 사전 준비 사항 해갖고, 각각의 주제에 학생들의 역사가 학연이 드러나야 한다 등등등이었고, 제가 거기 답안지 정리를 했거든요. 그걸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역사를 의의, 역사 판단력을 이용해갖고 이제 쓰라고 했죠. 그래갖고, 요 내용도 제가 이제 거기에 적어놨어요. 예, 사표 기출문제 적어놨으니까 그 내용을 좀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의 유형이 있는데, 이런 문제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예. 다만 이제 이렇게 종합적으로 물어본 거는 개별적으로 이렇게 다운로드 이렇게 갖고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좀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주제 중심 일반적 특징의 유의점, 대립 논쟁 시기의 뭐 교사의 유의점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14번 문제 보죠. 14번 문제. 자, 11년도 기출문제인데요. 자, 김교사가 고등학교 국사 수업에서 수업 목표를 이만조선 멸망에 대한 사바천 관점을 평가할 수 있다 라고 설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업 다들 이용하여 조별 토익식 수업을 설계했다. 자, 사회에 대한 문맥 비판 수행에 교사 발문 두 가지를 제시하고, 그 다음에 조별 토익의 주요 논의할 내용을 쓰시오. 그 교사가 유의할 점들을 그 토익 주제에 초점 맞춰 세 가지 쓰시오. 이런 내용도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앞부분에 뭐가 빠져있냐면, 그 위만조선 부분이 빠져있어. 위만조선 관련된 사료가 있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제 그 한국사 관련되었고, 동양사 관련되었고, 그쪽 옮겼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역교론과 관련된 내용들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좀 파악을 해주시면 써야 되는데, 자, 그래도 이제 제가 그 관련된 내용을 여기 썼어요. 예를 들어 문맥 비판 내지 비판 하나, 그 문맥 비판 사료에 나타나 있는 문맥 진짜 의미를 파악한 작업에서 쭉 나와 있고, 교사의 발문으로서는 사마천이 받는 군형이 한무제 한사군의 원정과 기술에 어떤 평가를 끼쳤는가, 영향에. 그리고 사마천 생각은 역사관이 인물 평가에 어떻게 반영되는가 등등에서 이제 있고, 조별 토론 내용은 뭐 위만의 국정 문제, 한무제 전략, 이만조선의 저항, 한사군의 설치 과정 등등등을 해야 되고, 교사의 유의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토양수의 유의점 있죠? 교사가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주제에 맞는 자료를 준비해야 된다. 둘째, 교사가 자료를 통해 해결할 주제를 명확히 제시해야 된다. 셋째, 일부 학생들의 반환법 장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돌아가면서 방법을 하도록 지도한다. 그래서 이거는 녹색책의 토익 수업 관련된 내용들 썼어요. 그래서 요거는 문제풀이는 아니겠지만 좀 주관적인 판단이 많이 들어가. 네, 어떤 수업 주제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발문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이제 고려해서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번 문제 보죠. 아까 지금 했다가 이제 놓친 부분인데 읽어보면, 자, 중고등학교 역사교육에서
학습 내용을 지도하는데 유의할 사항을 옳지 않은 것은 자 사회에서 문화사는 한 보편사를 가르친다는 인식해야 돼.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역사적 인물의 행동이나 사상을 설명하기 시대적 배경을 생각해봐야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역사적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분야에 대한 이해와 관심의 중요도를 인식한다. 맞죠? 마지막으로 탐구학습이다. 역사가 된 역사를 연구한 것과 다르다는 걸 인식해야 돼. 틀리죠? 왜냐면 탐구학습은 사회학습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역사가들의 어떤 그 연구과정 거의 동일해요. 예. 그 때문에 내용이 틀리죠. 답이 4번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요. 글쓰기 수업 보죠. 글쓰기 수업. 자, 글쓰기 수업은 그 자체로 수업 나온 건 아니고요. 예전에 이제 글쓰기 수업의 평가 기준 해가지고 그 녹색책에 이제 있는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제가 이제 틀어놨는데 이것도 녹색책이 있어요. 자, 보면, 글쓰기 수업의 특징. 자, 글쓰기 능력과 역사적 사고학의 능력을 통합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역사적 사고와 밀접 하고요. 그 다음 글쓰기의 어떤 유형이 이제 세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학생 목적과 학습과정 독자의 참여 문제에 따라서 나오는데, 먼저 역사가 입장에서 글쓰기. 그래서 이제 역사가의 글쓰기 과정을 교육적으로 재구성하는 수업인데요. 되게 이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뭐하고 관련되어 있죠? 사회학습. 그래서 역사가들이 하는 것들을 직접 해보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사회학습 차원에서 이제 한다. 그래서 이제 형식은 사건 보고서 쓰기, 답사 보고 쓰기, 역사 이야기 쓰기 등등으로 있고요. 그래서 이제 서술 방식은 그 전제 머리만, 그러니까 머리만 본론 관련 이렇게 있고 관련자를 선택해서 분석을 하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 그런 것들이죠. 요때 상당한 역사가의 전문적 지식 바탕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예문을 보면요. 자, 중원 고구려 귀문의 관련 자료를 찾아보고 해석되지 않는 부분들을 한국사 자료에서 채워놓고 보관 필요하죠. 장수왕이 남한정치의 논리를 설명한다. 그 비문에서 보이는 동의매금, 주문의 시기적 위치, 신라왕의 하복의 의사 등 하복, 그러니까 신라왕의 의복 하사 등의 의미는 그 당시 사람들 간접에서 설명한다. 그래서 이제 교수학습 평가 및 평가 방법, 역사 문제 제기하는 방법, 문제 제기하는 타당성 설명하는 방법 등등 있고요. 학습적 효과를 보면 고정관념을 탈피해서 새로운 관점과 문제인식을 방법을 체득해서 비판적 사고와 방법을 가르칠 수 있고 자료의 논리적 분석 능력이나 추론 조각 능력, 자료 사고 능력 내용을 전체 역사 용어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 역사적 사고 방법을 채택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역사가 입장에서 글쓰기예요. 예. 그래서 역사가 입장에서 글쓰기 특징, 그 다음에 거기에 할 수 있는 이제 그 사고 활동들 이런 것들, 학습 효과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세요. 두 번째는 제3자의 입장에서 글쓰기인데, 자 일단 제3자의 입장에서 글쓰기 뭐냐면 그 역사가 역사의 인물 배제예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매체의 역사 교육을 하는 거고 독자는 전문적 식견이 없는 사람을 포함한다. 그러니까 이제 저널리즘 같은 거 쓰는 거야.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교과서에 자주 나와 있는 역사 신문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제 3자적 입장에서 글쓰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 좀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신문 안내책, 역사 신문, 교수학습 방법 큰 그림을 먼저 보여주고 그림서의 사건의 위치에 것을 보여주는 방식으로서 역사를 주제 싣고 폭넓게 관점을 가지시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형태가 뭐다? 역사신문 제작이다. 요 정도 파악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역사적 인물의 입장에서 글쓰기. 그러니까 독자가 과거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서 과거의 삶 속에 살면서 감정이입을 하는 방법이야. 그래서 이게 종류를 보면, 뭐, 인물의 정서와 생각을 담는 독백, 편지, 경문, 정보 제공글, 그리고 등등등,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세 가지 유형의 특징들을 좀 기억을 해주시고, 학습효과? 이런 것들을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이 그 녹색책이 227페이지에 있어요.
자, 여기 그 글쓰기 수업의 세 가지 유형 해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227페이지 보면 첫째, 역사가 글쓰기. 그래서 이제 역사가 글쓰기 과정을 나와 있고요. 이거 부분이 이제 있는데, 요거 중에 그 관련된 부분들만, 좀 중요한 부분만 읽고 넘어갈게요. 어딜 보냐면, 그 228페이지에 그 하나, 둘, 셋, 네 번째 단락만 읽고요. 그건 역사가부터 해갖고 마지막까지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는가까지 쭉 그냥 읽어볼게요. 예. 역사가가 특정 사건의 의미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의미를 해석하는 방식으로 글을 쓰는 논술식의 경우. 여기 맞나요? 예? 역사가 특정 사건의 의미를 해석하는 방식, 예. 맞는데요? 보통 머리말, 그리고 매술말로 구성된다. 이러한 글쓰기에 있는 사료는 아니더라도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즉, 관련 자료들을 선택해 치밀하게 분석해야 하며 자료들 사이의 연관성을 파악하고 그 강도를 채우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사건의 전말을 논리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사건을 좀 더 큰 역사적 맥락에서 계속 평가해야 한다. 여기에 자료들을 분석, 종합하여 글을 쓰는 과정에서 과거의 언어용법과 사고방식, 관행적 행위방식까지 고려해서 설명해야 한다. 즉, 역사가의 글쓰기 과정은 단순히 역사 자료에 기초하여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역사가의 전문적인 지식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예, 여기까지 좀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 옆에 보면 이제 교사가 어떻게 이제 이런 것들을 가르칠 수 있는가. 역사가처럼 글쓰기를 통해서 첫째로 나오죠. 첫째, 고정관념 탈퇴와 새로운 관점의 문제를 인식하는 방법, 비판적 사고방법과 그 의미를 가르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둘째, 자료의 논리적 분석 능력과 추론 및 종합 능력,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는 내용을 적절히 역사를 용어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또 가르칠 수 있고, 세 번째는 역사적 사고방법을 가르칠 수 있죠. 역사 탐구력과 판단력, 그리고 역사 상상력과 맥락적 사고도 가르칠 수 있다. 이렇게 있고요. 그러면 이제 그 가르친 방법이 나와. 예. 그래서 구체 글쓰기 방법이 있는데 거기에 네 가지가 나왔죠. 역사 문제를 제기하는 방법, 그 다음에 역사 문제 제기에 대한 타당성을 설명하는 방법, 그리고 그 제기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법이나 등등등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유형이 나오죠. 두 번째 유형은 그 뭐냐면 역사 전문가 외에도 다양한 매체를 역사 교육에 활용하는 방법인데, 역사가와 거리를 두면서 하는 방법이야. 그래서 국어 시간에 흔히 보는 형식의 글이나 저널리스트 글,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글쓰기 방식의 대표적인 유형이 뭐라고 했죠? 역사신문 만들기. 그래서 역사신문 만들기가 관련된 내용들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면 231페이지에 역사 인물에 대한 글쓰기. 그래서 그 인물에 대해서 글 쓰는 방법이야. 그래서 이걸 통해서 감정이익 같은 것도 있죠. 이런 것들을 길러줄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인데, 그 세 번째 유형만 좀 읽고 넘어갈게요. 그 231페이지 셋째. 네, 그 다음 분 읽어보시겠어요? 누구나? 책을 듣고 저도 책을 딱. 아, 그래요? 네. 셋째, 역사적 인물이 되어 글쓰기는 그 인물의 정서와 생각을 단독 독백이 될 수 있고, 그 인물이 다른 인물과 주고받은 편지가 될 수 있으며, 여러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알리기 위해 쓴 글, 여러 사람들에게 정보를 주기 위해 쓴 글, 가르치기 위해 쓴 글, 명령을 내리기 위해 쓴 글, 재미를 주기 위해 쓴 글, 자신의 경험을 후손에게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쓴 글 등 다양하다. 그런데 이런 글쓰기 공통점은 글쓰기는 물론 독자가 과거 사람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과거 사람의 삶과 사유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감정이입을 하면서 글을 쓰도록 지도하는 한편, 독자가 누구인지, 글을 쓰는 목적이 무엇인지 숙고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 그래서 세 가지 글쓰기 유형의 특징들을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자, 개념학습 보죠. 개념학습도 전형적으로 문제 많이 나와요. 예. 그래서 벌써 두 개 쳐놓으세요. 제가 앞에 이제 그 역사, 그 소재 개념이 있죠. 그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 그래서 이제 보면, 자, 음역 구성을 보면, 자, 역사를 사실로부터 추출한 아이디어로 역사 이해 근간이 되는 내용 구성이 있다. 그래서 그 예전에 말했던 이제 다양한 사실을 일정한 층에서 구려하고
공통된 숙소에 단계를 내줘서 분류 조직 체계화시킨 방법인데,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것이 이제 구체적 사례를 전원주의 사례가 있어. 전원주의 사례는 대표적인 개념이 뭐예요? 시민혁명이죠. 그리고 그와 관련된 구체적 사례는 뭐죠? 프랑스 혁명, 영국의 청교도혁명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실체와 구조의 두 요소가 있다. 그래서 속성과 구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신학사상은 근대화를 지향한 사상책이다. 속성이죠. 근데 이제 신학사상은 중상주와 중상주를 분류하고 중상주의 유형은 이 적용이 있다. 구조죠. 예. 네. 여기 이제 앞에서는 속성과 사회가 공부했는데, 요거는 속성하고 구조도 이렇게, 분류를 했다. 이런 것들 이제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 자, 구체 역사적 사실들은 역사적 사실들 의미 역사로 촉진시키고요. 단편적 사실 연계시켜서 역사 지식을 생성 조직 일반화 형성하는 데 활용된다. 이거는 이제 앞에 부분 개념 있죠? 개념의 호용성과 또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 개념의 특징을 보면요. 개념은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야. 뭐죠? 계속 바뀌어져. 그래서 새로운 사실들이 정의되고 하면 그 새로운 사실들에 비해서 그 내포하는 의미야. 그 다음에 포함한 사회도 계속 달려지죠. 그래서 이제 인나의 부분 의미 변화하고 예전에 한반도 통치기구에 있다거나 가야 지역에 일본 관련 유물이 발견되니까 이게 뭐예요? 그냥 일본 성에 나오는 것이 어사지 뭐 이런 거 보니까 외에 파견된 사령단이다. 이런 식으로 다시 개념을 시킬 수 있죠. 근데 정의하는 사람의 그 개념 따라서 똑같은 형상도 다르게 볼 수 있어. 자, 흥성대원군의 외교정책은 열강의 입장에서 누구 보는 거야? 세국정책. 근데 세국정책이라는 건 우리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죠? 외국의 외세 입장에서 본 거잖아. 우리 입장에서 본 것은 뭐죠? 통상수고 겨부정책. 뭐 이거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걸 가지고 꼭 해야 된다는 당위를 해놓고 만든 걸 무조건 세국정책 그렇게 말하려면 그 안 된다는 거죠. 자, 특징은 뭐냐면 같은 개념이라도 시대나 시기, 사회에 따라서 다르게 정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려시대 백정과 조선시대 백정의 의미가 다를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의 개념에 포함될 수 있는 역사 사건이나 사람들에 따라서 다르게 정의할 수 있죠. 그래서 신의혁명은 뭐 공산당에는 부유정혁명, 국민당에는 전민주정혁명을 인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역사적 사항을 포함하게 되면 개념의 정의가 더 복잡해져. 그래서 청교도혁명, 프랑스혁명, 미국의 독립혁명 하면 시민혁명이죠. 근데 시민혁명, 신석기혁명, 산업혁명, 조선시대 사회계층의 이동을 변화. 그러니까 개념이 처음에 포함된 사례 수가 점점 늘어나면서 그 사례 속에 또 공통적 속성이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개념이라는 것은 그 외연이 달라지면 사례 수가 늘어지면 내포하는 의미가 어떻게 될까요? 달라질 수밖에 없어. 항상 변화되는 거야. 네. 그래서 그 개념의 특징들 있고, 그 다음 수업 유형이 있어요. 수용 유형. 그 수용 유형 중에 이제 거기에 좀 기억할 게 뭐냐면 개념화 가정이 있거든요. 별도 두 개 쳐보세요. 자, 이 개념화 가정이 예전에 한번 12년도인가? 기출문이 나왔어. 그래서 예전에 아까 제 기출문제 풀 때 그냥 한번 넘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시민혁명 관련되고 개념화 가정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판화책하고 녹색책이 있는데, 이 개념화 가정은 탐구활동하고 관련되어 있다. 첫 번째는 세 단계 나누는데, 첫 번째 단계는 뭐냐? 역사적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문제를 짓게. 거기에 활용된 개념의 잠재적 의미를 창출하는 거죠. 그래서 흥성대원군은 개혁정치의 성격은 근대의 성격과 달라. 이렇게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의미를 뒷받침하는 사례조사예요. 그래서 호법법, 경복군 중공, 그 다음에 성원정리 등등등 해갖고, 이걸 보니까 왕권 권위가 쉬워. 왕권과 같이 면 더 크다. 그래서 의미를 명확히 해서 유사하거나 새로운 사례에 해당하는 개념을 다시 재검토하고, 그 개념의 어떤 속성을 기술, 발견, 어떤 공동을 다시 해야 돼. 이거 뭐냐, 외연을 확장시키는 거야. 그래서 흥성대원군의 정근대적 개혁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조선시대 다 보는 거야. 그래서 조선시대 때 세종의 개혁, 영종조 때 개혁, 또 공민왕 때도 권시대까지 살펴서 공민화 개혁. 그래서 이런 것들이 흥성대원군과 같이 정근대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거기에 제기된 그 사건의 상황에 문제 제기된 함축된 개념을 파악하고, 그리고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사례를 조사하고, 그리고 거기에 한 사건뿐만 아니라 외연을 확정해서 다른 데서 살펴보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탐구학도와 비슷하죠? 자, 첫 번째는 뭐와 비슷할까요? 가상 설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사료 분석과 비판, 자료, 증거. 사료 분석하고 비판하고 그거 자료 수집과 단계, 자료 수집과 비판하고 세 번째 단계는 뭐와 비슷하죠? 일반화. 한 사건은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건을 확대시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탐구학습과 유형과 비슷하다. 탐구학습하고 비슷하게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돼요. 그래서 3단계 꼭 외워두세요. 그래서 예전에 심의평론과 관련돼서 문제가 나왔어. 이거. 자, 그래서 이것끼리는 이제 한번 봤고, 녹색책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죠. 249페이지 잠깐 펴볼까요? 여기 보면 이제 개념학습에 대한 어떤 정의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개념학습은 개념을 중심으로 역사를 이해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이때 이제 그 역사의 개념은 그 역사적 사건들 또는 사실을 분류하고 조직하는 체계하는 기재들이다. 그래서 범주한 그 공동체를 범주한 아이디어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개념의 이제 특징들이 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개념학습할 때 개념의 특징을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첫째, 둘째, 그 다음에 셋째, 넷째, 그 내용이 있죠? 요거, 나올 수 있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하면, 이거 나온다 보시면 돼요. 가능성이. 한번 읽어볼게요. 개념학습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념의 특징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개념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정의되며, 해석된다. 새로운 역사적 사건이나 사실이 발견되거나, 또는 과거 사실과 현상을 인식하는 관점의 변화로 인해, 종래에 존재하는 개념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며 새로운 개념이 창조될 수도 있다. 둘째, 같은 개념이라도 사용하는 사람 또는 정의하는 사람의 독특한 개념화 준거, 개념 형성에 따라 달리 해석되기도 한다. 심지어 역사들 사이에서 그 개념의 의미, 속성에 대한 의견이 합치되지 못한 경우도 있다. 셋째, 같은 개념이라도 시대, 시기, 사회에 따라 그 의미와 속성이 조금씩 달리 정의될 수 있다. 넷째, 하나의 개념에 포함될 수 있는 역사적 사건들 또한 사람들에 따라서 다르게 제시될 수도 있다. 자, 넷째, 그, 읽었어요? 예. 네. 자, 그리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개념의 속성과 구조를 같이, 해야 된다. 속성과 구조도 두 분 나오죠? 그래서 그 속성과 구조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개념은 속성과 구조를 같이 학습하는 것이다. 속성이라는 그 개념 아래에 범주 아닌 사건이나 현상의 공통적 성격이나 특징, 요소들이며 구조라는 그 개념 아래에 범주하는 사건들, 현상들 사이의 관계를 말한다. 역사에서 개념학습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다. 하나는 전문가들이 만든 개념을 학생들의 적극적 사고활동을 통해 이해하는 방법으로 관련된 역사적 사례들을 분석하여 개념의 속성을 발견하는 수업이다. 학생들은 백지 상태로 그 개념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다. 학교 수업 이외의 통로를 통해서 그 개념에 대해 들었거나 또는 다른 수업 시간에 그 개념에 대해 학습하여서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학습 경험이 있다고 해서 그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개념에 대한 학습 경험이 없더라도 그런 개념을 보고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다. 학생들의 오개념을 발판으로 삼아 인지적 갈등을 자극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수업을 구성할 수도 있다. 예, 여기에는 이제 학습, 인지적 갈등, 오개념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학습까지 제시 직관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좀 보시고요. 예, 그래갖고 이렇게 해서 한번 개념학습 봤고요.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제 인물학습 보죠. 인물학습. 인물학습도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부분이죠. 절판 두 개 쳐보세요. 인물학습. 자, 인물학습이라는 것은 예전에 그 역사 교수학습 방법이 구조만 강조했어. 그러니까 구조가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알겠죠? 그 구조 속에 인물이 빠져버린 거야. 그 마치, 한 개인은 그 역사적 그 구조 속에 그냥 참가해가지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존재밖에 안 돼요. 예. 그렇지만 물론 구조 속에서 인물이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지만, 나은 그 구조 속에 인간의 뭐도 파악할 수 있죠? 자율성도 있죠. 그래서 이 자율성 측면을 좀 강조하는 부분이 인물학습이야. 인물학습. 자, 그럼 인물학습의 유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이제 녹색책 기준으로 보면 인물사 학습이 있어.
그 인문학 수학학습은 인문에 대한 역사예요. 그래갖고 그 당시 이제 그 인문의 그 어떤 특정 측면을 강조해가지고 이제 보는 건데, 보통 인문 수학학습은 역사 교육에서 강조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세 가지 유형이 있죠. 행위 결정 분석 모형, 그 다음에 정기 자서전, 그 다음에 인물 통해 인식 세계 시대 문화를 이해하는 방법. 이 세 가지 유형이 있다. 특히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것은 행위 결정 분석 모형이죠. 행위 결정 분석 모형은 뭐냐? 자, 보통 예전에는 역사를 이제 서술할 때, 그러니까 인문사를 할 때는 그 보통 윤리 교육에서 이제 많이 하죠. 인문학 수업할 때. 자, 인문학 수업할 때는 종합적 접근 방법에서 모든 생일 다 살펴봐. 그 이순신이 태어날 때부터 해서 죽을 때까지 생일 전체 살펴본 다음에 이순신이 참 충분히 뛰어났던 인물이다. 도덕적 판단을 내리는 거죠. 이게 이제 인물 그 두 번째 유형인 뒤에 있는 인물학습이야. 종합적 접근법. 이거는 역사학과가 아니라 어디에 해당하죠? 윤리과. 근데 인물사학습 중에 행위결정 분석 모형은 뭐냐 하면 어느 시점을 딱 살펴봐. 이순신의 모든 걸 살펴본 게 아니라 한 사람도 대처. 그래서 한 사람도 대처해서 이순신의 목적, 상황, 수단에 따라서 어떤 합리적인 판단, 이유를 가지고 행동했다. 이런 것도 살펴본 거야. 그래서 그 행위결정 분석 모형은 어디와 유사하죠? 트레이의 합리설명이론과 연결돼요. 합리설명이론과 그리고 이 합리설명이론이 그 탐구학습 활동 유형과 또 연결되고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유형이 있다. 그러면 보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인문학습, 그러니까 이제 종합적 접근법 그걸 이제 얘기를 할게요. 이거는 윤리교과에서 이제 주로 하는 건데 목적은 역사, 인물, 생애, 인간사, 의지, 업적, 생물련, 물련은 죽은 내용을 이제 말을 하죠. 죽은 연도. 그다음 도덕적, 윤리적 가치관이나 인생이란 등 순수한 인간적 탐구고요. 그다음 범합문적 접근이고 윤리적 접근이고, 그 다음에 자서전 정기를 통해 인물 이해와 유사고요. 대상은 시대 발전 공허하거나 시대의 전환기 변혁 인물, 사상적 종교적 활동 공헌들 등등등 그런 인물들을 선정을 한다. 근데 문제점은 지배층, 관료, 귀족, 학자들로 구성됐고 여성보다도 누가 많다? 남성이 많다. 남성. 두 번째는 그 인간적 고뇌보다는 인간의 특별한 능력이나 성품을 강조해. 그러다 보니까 인문을 일종의 신화적 인문을 만들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어렸을 때 읽었던 그 이순신이나 을지문덕이나 그런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뭐야? 초인이죠. 초인이잖아. 눈이 되게 뛰어나고. 예. 자, 그 다음에 그 네 번째로는 자, 역사, 사회적 공헌과 강조함으로써 생활 속 작은 행동의 변화를 중요시하지 못해요. 그래서 되게 인물 그 정기문에 그 나오는 사람들은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죠. 어떤 위대한 인물들이야. 근데 그런 위대한 인물은 상위 0.01% 밖에 안 돼. 나머지 99.9%는 아니죠. 근데 역사라는 거는 상위 0.01% 움직이는 것도 있겠지만 99.9% 움직이는 게 더 크죠. 그런 것들을 이제 깨닫지 못한다. 그러니까 인문학습은 일종의 전형적인 경사일체적인 어떤 그런 방식이다. 그러니까 도덕을 역사를 몰려보는 거야. 윤리를 보는 거야, 윤리로. 예. 그래서 이런 인문학습, 그러니까 도덕적 판단을 강조하는 인문학습에 대해서 역사학계의 다수설은 뭐냐면 이건 역사교육이 아니라는 거야. 근데 일부에서는 윤리적 판단도 역사교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라고 나와있지만 그 일부에요. 일부.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물사학습을 보자. 인물사학습. 인물사학습은 역사수업과 관련되죠. 그래서 인물사학습에서 이제 제일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 2,3,4번이 이제 동그라미 2,3,4번이 인물사학습 부분인데 행위결정분석모형 이게 제일 많이 쓰이죠. 별판 두 개 쳐놓으세요. 자, 행위결정분석은 모형 뭐냐? 자, 인물의 특정 행위를 하는 과정을 분석적 추론을 해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의 전생애를 살펴보는 게 아니라 한산도 대첩의 한 부분만 딱 잘라놓고 보는 거야. 그래서 목적, 상황, 수단을 구조화시키죠. 예.
그렇지만 이 과정에서 이제 뭐냐면 행위의 복잡 고도나 은폐성 때문에 학생들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게 있어. 왜냐면 이제 그 학생들은 그 노란책에도 나왔지만 그 행위 학습을 할 때 목적을 정확히 알아요, 애들이. 예를 들어 시틀러가 어떤 목적을 갖고 있다는 걸 알아. 근데 시틀러가 처해져 있는 상황을 모를 수가 있어. 그래서 상황의 복잡성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그 뭐냐면 동사는 그 예전 지식을 받더라도 학생들이 가지고 예전 지식을 받아도 학습한 인물을 유추할 수 뭐냐면 도움을 줘야 된다. 자,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의점이 나오죠. 유의점. 자, 유의점은 두 가지, 세 가지 정도인데 외워두셔야겠죠. 행위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개인적 성향, 행위자 성향, 그다음 제한 조건, 의도, 동기, 결과, 예측인데 이거는 뭐 그 행위 결정 구성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인물학습하고 그 상황 각각 그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인물학습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개인의 의도와 자신의 성향도 중요하지만 또 뭐죠? 상황이나 구조도 같이 해야 돼. 그래서 어느 쪽이든 그게 구현 무엇을 산대. 인물의 의도나 동기, 내적인 조건과 객관적 상황과 구조를 같이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유의점에 항상 나오는 부분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그 개인의 소량이나 개성을 집중한 반면에 각 인물에서 이간 시대 사회에서 조건, 객관적 조건을 도외시할 수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 한쪽에서는 너무 구조만 강조하고 또 한쪽에 너무 인간의 성향만 강조하고 이건 이제 지향해야 된다. 그래갖고 예를 들어 하여가의 이방원은 기회주의 성향, 단신가의 정몽주는 지조 있는 사람 평가, 이런 식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하여가와 단신가도 문제가 있어. 왜냐면 이게 하여가가 이방원이 불렸고 단신가가 뭐 정몽주 했다고 했는데 단신가요? 예. 근데 이것도 문제가 있죠. 왜냐면 그 역사 이게 사건이 아니에요. 그거는 고려사 고려사적으로도 안 나와 있는 내용이고 조동하는 실력이 없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은 후에 이제 스폰집이라고 해서 그 저기 뭐 정몽주가 죽은 후에 사람들이 이제 정몽주의 문집을 묶어놓은 게 있어. 그건 이제 첫 번째 편은 안 나오고 그 15세기 후반 정도 해갖고 두 번째 개정할 때 나오는 겁니다. 뒤에 추가된 부분인데 이걸 마치 역사 사실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이방원은 하여가, 그 다음에 그 정몽주는 단신가 불려놓고는 그걸 이제 했는데 그 극적인 요소는 없었다. 다만 뒤에 만들어진 얘기인데 그 당시 16세기 때 사인들이 그 권력을 장악하면서 이런 것들을 부각시켰다. 담론이죠, 일종의. 담론. 예. 일종의 역사 사실보다는 문학적 서사죠. 예. 하여튼 뭐 이건 중요한 건 아니고. 자, 그 다음 시대적 조건을 강조하다 보면 또 개인의 주체적 유지를 낮게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유용한 점은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고 인간의 행위의 탐구 능력을 배양하고요. 자, 역사 속의 인간의 행위의 역할 이해, 역사적 맥락 속의 행위 추도, 영향, 의미를 갖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유형을 보죠. 자, 인물의 일생과 정기 자서전을 이용해갖고, 그 인물의 정기를 통해 역사의 본질, 그 다음에 이해, 본질을 이해하고 탐구 방식을 이제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인물의 삶의 전환기를 통해서 그 역사의 변화 개념, 운동료 제시, 인물의 전 세계 과정을 연대기적 사고로 육성할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한 개인의 역사를 가지고 전체 시대의 역사를 같이 설명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순신 예를 들면 이순신이 그 불군의 의지로 일본을 독대시켰잖아요. 그러면 이순신의 행위를 한 개인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뭐야? 사회 전체, 국가 전체, 이순신 같은 불군의 의지를 통해서 이 분단의 의지를 극복하겠다. 국난 극복의 역사. 뭐 생각나죠? 박정희 때 맨날 떠드는 소리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사건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역사 해석 방법을 제시할 수 있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유형은 뭐냐면, 한 인물을 통해서 그 인물만 본 게 아니라 그 인물에서 반영되어 있는 당시 사회적 조건이나 당시 당대의 사람들의 사후반응인 거야. 그러니까 한 인물뿐만 아니라
그 인물의 전통에서 전반적인 시대상이나 시대 분위기, 그리고 사고방식, 이런 것들, 보는방식이 세 번째 유형이죠. 그래서 인물 통해 당시 사람들의 그 인식세계와 세계, 시대 문화를 이해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 파악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인물을 둘러싸고 있는 조건에 대한 조사를 기초로 인물이 남겨놓은 증거를 통해 당시 비슷한 사람들의 인식세계를 이해하고, 그리고 당시 사람들의 사고와 행위에 대한 질서를 부여하고 제어된 문화를 인식한다. 다음 인물을 통해서 그 시대를 본다. 그런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반적인 유형점과 유의점인데, 요거 별표 두 개 쳐주세요. 자, 이건 뭐냐면, 그 녹색자하고, 그 다음에 파란색 있는 내용도 있죠? 파란색에 나오는 이제 전반적인 유의점이나, 그 다음에, 유용한 점이요. 배워두셔야 되죠? 첫 번째, 살아있는 생생한 역사에 대해 할 수 있다. 두 번째, 출처론과 간접경험을 통해서 직접 과거 인물이 되어 생각과 의도를 간접 경험함으로써 역사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현재 살고 있는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역사적 맥락